고객님 무릎을 보시면 됩니다. 거기 무릎 있죠? 네, 거길 보세요. 무릎이요. 에? 무릎이요? 무슨 무릎이요? 아, 무릎을 보시라니까요. 무릎이요, 무릎. 무릎 왜? 무릎 뭔데? 무릎을 보시면 해결됩니다. 어디 무릎? 내 무릎이 뭐 어떻다고? 무릎 뭐가 문제인데? 아니 고객님 그 무릎이 아니고요. 그 무릎 위에, 왼쪽 무릎 위에 보시면 버튼들이 있습니다. 그거 한번 봐주세요. 무릎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옵션이 많은 걸 보시면 돼요. 그러면 호구당하지 않을 거예요. 포인트는 여기입니다. 아 물론 안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텅텅 빈 차들이 있죠. 얘는 옵션이 다 여기서 이 화면으로 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왼쪽 무릎에 있습니다. 아 근데 너무 아름답다. 네 여러분, 대부분의 자동차 옵션은 왼쪽 무릎 위에 버튼들 그리고 오른쪽 손이 가는 부분 이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갖고 내가 옵션이 많은 차를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깡통을 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야지 현명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. 거의 모든 차가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제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중고차를 잘 살 수 있습니다. 중고차 구매하실 때 여러분들 실수 안 하실 수 있도록 현명한 중고차 소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중신. 까꿍. 아 말을 하지. 나는 이 무릎인 줄 알았잖아. 그러니까 옵션은요 여러분 다 여기 무릎 위 아니면 또 여기 손잡 버튼 시동키는 여기 차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중신을 가끔 발음을 이상하게 하셔갖고 비읍시웃으로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. 중고차의 시입니다. 중신!